자, 25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25번 문제의 그림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자, 25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효과는, 자, 착시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과연 잔, 무슨 컵 같은 모양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옆모습? 마주 보고 있는 옆모습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선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 1번 정의 잔상일까? 반전일까? 리듬 효과? 매스 효과? 자, 요 효과는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두 개의 비율이 비슷할 때, 면적의 비율이 비슷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반전 도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바탕과 도형 모두 형태가 비슷한 비율일 때 나타나는 형태예요. 우리가 보통 루빈의 컵, 루빈스의 컵이라고 보통 불리는 이 그림이죠. 여기서는 반전이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부정하고 수공의 부활을 강조한 디자인 운동. 디자인 운동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 운동이 있었는데 거의 첫 번째 디자인 운동의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 운동, 우리 디자인하면 대부분 기계로 이루어지는 대량 생산을 하는 게 디자인인데 그첫 번째, 기계 아니야! 수공예가 최고야! 라고 외쳤던 디자인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르누보 르네상스 독일 공장 연맹 아니라 뭐였을까요? 미술 공예 운동. 수공예가 최고야. 미술 공예 운동이었죠. 자, 미술 공예 운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윌리엄 모리스. 윌리엄 모리스. 이 사람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공의 부활을 강조한 디자인 운동, 미술 공예 운동이었고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 윌리엄 모리스다까지 세트로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술은 대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중을에 의해서 대중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술의 사회화와 민주화를 위해 미술 공예 운동을 실천한 사람을 오호 앞에서 얘기했던 게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자, 예술은 대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중의 예술이 되어야 된다. 미술 공예 운동을 실천한 사람 앞에서 얘기했죠. 미술 공예 운동을 한 사람 누구? 윌리엄 모리스다. 얘가 세트로 세트. 했던 사람. 자, 미술 공예 운동을 같이 한 사람 중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같이 좀 세트로 좀 묶을 수 있는데 존 러스킨은 이 사람은 약간 이론가였어요. 이론가. 이 미술 공예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계획한 사람? 약간 그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사람이고 이거를 실천한 사람. 이걸 상점을 만들고 디자인을 계획하고 판매를 한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다. 그러니까 실천한 사람을 여기서 물어본 거니까 윌리엄 모리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8번. 식물무늬 같은 동적이고 곡선적인 장식의 추상 형식을 중시하여 표현한 신예술 양식은, 자, 신예술 양식인데 떠오르는 표현 방법이 식물. 곡선, 뭔가 장식적이에요. 장식적. 자, 장식적이면 떠오르는 느낌이 딱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르누보, 데스틸, 큐비즘, 퓨리즘. 데스틸, 스틸, 이상한데? 딱딱한 느낌이 들죠. 큐비즘 하면 떠오르는 거. 피카소, 피카소가 막 식물문 이런 거 아니었죠? 아니야. 퓨리즘, 뭐 순수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우리 아르누보가 뭐 했었어요? 식물 넝쿨 해서 나뭇잎분이 뿌연해주고 뭐 이랬던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르누보의 뜻이 새로운 미술이란 뜻이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빅토르 오르타.
헨리 발레벨데. 그리고 아르누보가 나중에 각 나라별로 유럽에 쫙 퍼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 양식이 식물문이었다는 거. 되게 동적이고 곡선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르누보. 자, 29번도 아르누보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르누보가 유럽 각지에 널리 퍼졌는데 특히 1989년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의 분리를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은, 자, 분리를 뜻하는 단어를 좀 떠올리시면 좋은데 분리 시세션, 분리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파생된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거. 이 아르누보가 각각 나라별로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겐트 스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독일에 이런 데서 나온 거고, 로코코는 우리 이렇게 약간 바로크 그 이후에 로코코, 바우하우스는 우리 최초의 미술 대학 이런 거였고, 오스트리아에서 좀 구체적으로 발전된 아르누보의 형태, 시세션 또는 세세션, 이게 분리파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세션 찾아서 정답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음 인물과 주장이 일치되게 짝지어진 것은, 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이 주장했던 유명한 뭐 명언? 격언이라고 하는 것들 좀 몇 가지를 좀 외워 두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자, 모리스가 얘기한 게 맞는지 볼까. 예술은 필요에 의해 창조됐다. 오호, 오토와그너 지분 살기 위한 기계이다. 응? 르꼬르비제 생활용구는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 설리반이 얘기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게 나중에 뭐였어요? 기능주의를 대표하는 말이었죠. 기능주의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 와그너 같은 경우는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 자, 이 말이 누가 했던 말? 오토 와그너가 했던 말입니다. 루이스 설리반이 얘기했던 이 말은 기능주의를 대표하는 말이었고요. 르꼬르비제는 보통 건축을 많이 했던, 르꼬르비제 건축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생활용구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대부분 집, 건축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30번의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빅터 파판의, 나중에는 빅터 파판의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 특히 인간과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은 걸 얘기했던 사람이고, 환경 관련된 책도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는 형태는 기능을 개시한다. 그리노는 최고의 형태란 쾌속적인 기능의 형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1번. 1907년 헤르만 무테지우스. 무테지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 생산의 질 향상과 적합한 조형을 찾기 위한 운동을 했대요. 자, 무테지우스가 한 운동. 자, 무테지우스가 규격화, 뭐 질, 이렇게 기계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뭔가 작업을 했던 것.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쉽긴 한데, 그런 활동은 무엇일까 하는 거는 독일 공작 연맹이다. 무테지우스 독일 공작 연맹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뭔가 각자 만들어서 판매하고 제작하고 하지 말고 규칙성 있게 규격화된 상품을 만들자 했던 게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었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린 입체파 화가는, 여러분들 이거 아비뇽의 처녀들까지도 몰라도
입체파하면 떠오르는 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진짜 누누이 누누이 많이 들어봤던 화가 누굴까요? 입체파하면 떠오르는 화가 대표적인 화가 피카소죠. 피카소. 뭐 피카소 하면 떠오르는 뭐 작품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잠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기존에 요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2013년도, 11년도, 10년도, 6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런 것도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라는 것도 볼수 있어요.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의 기본 틀을 만든 학교가 바로 바우하우스죠. 이 바우하우스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우하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33번 문제.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 나오고요. 바우하우스에 대한 좀 세부적인 문제가 등장하기도 해요. 지금 아주 간략하게 바우하우스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건축가의 이름이다? 독일의 건축물 이름이다? 이거 헷갈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우하우스 검색해 보면 어떤 건축물 앞에 바우하우스 간판이 붙어 있는 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는 학교에 건축물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건축물 이름을 뜻한 건 아니죠. 유럽의 현대 미술관을 말한다. 그것도 아니고 1919년 독일에 설립된 종합조형학교 이름이다. 정답은 4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바우하우스의 성격이 조형 대학으로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있었던 시기는 사실상 바우하우스가 이 1919년도에 독일에 설립된 종합 조형 학교인데 이게 한번 만들어서 19년 동안 만들어지고 폐교한 게 아니라 중간에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왔다 이게 학교가 만들었다 폐교되고 만들었다 폐교되고 나중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지고 문을 닫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를 1기, 2기, 3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조형대학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를 묻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래픽적인 조형을 했던 중점적으로 했던 시기는 제2기 바우하우스예요. 이때 보통 색채, 점선면 이런 걸 보통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시기, 그게 제2기 바우하우스였었습니다. 우리가 바우하우스 제대로 배우려면 거의 뭐한 학기 내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 바우하우스가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양성하는 시기 2기 바우하우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5번. 다음 중 시지각의 원리에 근거를 둔 추상적, 기계적 형태의 반복과 연속 등을 통한 시각적 환영, 지각, 색채의 물리적 및 심리적 효과와 관련된 디자인 사조는 시지각 원리를 이용했대요. 시지각 원리. 시지각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반복, 연속, 그래서 착시현상 뭐 이런 걸 이용했대. 자, 시지각 원리를 이용한 착시현상 뭘까요? 뭘까요? 오바트, 옵티컬 아트. 옵티컬이 이렇게 시각 그런 걸 얘기한 거죠. 옵티컬 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티브로 보였다가 포지티브로 보였다가 사물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후퇴되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착시현상 같은 그런 걸 나타내서 심리적, 물리적인 그런 느낌, 지각현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디자인 사조, 옵아트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1950년대, 60년대 그때 한창 붐을 일으켰던 미술 사조, 디자인 사조라고 볼수 있어요. 자,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자본주의와 과시적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 좀 더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철학을 제시한 조형운동은 너무너무 자본주의 막 이런 게 너무 넘쳐났어요.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건 너무 소비가 지나친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좀더 환경적인 디자인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 뭐였어요? 반 디자인 운동. 디자인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 디자인에 반하는 운동. 반 디자인 운동이죠. 이게 보통 1960년대. 그때 만들어진 거. 자본주의 과시적 소비가 지나치다. 요즘에도 우리 많이 하죠. 너무 과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자. 그래서 했던 것들 요즘에 최근에도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디자인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9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조형 운동이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3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7번.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마케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고객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고객의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고객의 필요, 충족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 맞죠? 고객의 필요, 고객의 니즈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 기업의 제품 개발, 광고 전개, 유통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케팅이 단순히 기획에서 풀어낸 게 아니라 광고나 유통 뭐 이런 전반적인 활동이 모두 다 마케팅 안에 들어가는 거. 소비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게 어떻게 반대죠? 어차피 초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되게 기업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죠. 반대로. 그래서 예전에 기업 중심이었다가 최근에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틀린 것은 해서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3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 마케팅 믹스가 나왔네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 외우라고 했죠? 마케팅 믹스에서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보, 피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 피는 네 가지, 피로 시작하는 단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 기업, 유통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포피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포피, 프로덕트. 제품,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자, 빠진 거 뭘까요? 3번, 기업. 자, 포피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네 가지 포피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9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누굴까요? 시장 세분화. 자, 우리가 뭔가 마케팅을 하고 날때 이걸 과연 어느 부분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를 세분화, 시장에 대한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변수로 잡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겁니다. 자, 종교적 변수,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행동 특성적 변수. 자, 지리적 변수 되게 중요하죠. 지리적 변수 중요해요. 인구 통계적 변수, 연령이나 생애 주기,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직업, 가족 생활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행동 특성적 변수 뭐일까? 구매 형태라든지 소구 혜택, 제품에 대한 태도, 지식, 사용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종교적 변수? 사실상 특정 제품이 아닌 곳에서는 종교적 변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제품도 있지요. 뭐 할랄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 세분화에서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제품의 수명 주기. 우리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 부르는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판매율의 둔화는 생산 설비의 과잉,
이익의 축소를 가져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한 경쟁사만 남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이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뭔가 축소되고 경쟁사만 남게 되고 뭐 이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자, 경쟁사가 막 딱 등장했어요. 자, 언제 우리 이렇게 이런 생명 주기가 있다고 했어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중에 경쟁사만 남는 그 시기 언제일까요? 도입, 성장, 경쟁, 성숙, 쇠퇴기 중에 언제일까? 성숙기다. 이 성숙기에는 어떠냐? 유사 상품이 대거 등장하고 기업이나 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기, 매출액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성숙기에는 이윤이 감소되는 시기, 때가 성숙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 41번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다음 중 제품 수명 주기의 순서가 빠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수명 주기 같은 거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시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경쟁기, 성숙기, 쇠퇴기. 자, 요 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 그래서 찾아보시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자, 그 흐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문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가면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 효과적인 시장 조사 방법은,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어야 된다.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 방법은 시장 조사 방법 되게 많죠. 뭐 관찰법, 실험법, 설문 조사 방법, 표적 집단 방법, 개인 면접법, 전화 면접법, 우편 조사법, 관찰 조사법, 그룹 인터뷰, 질문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것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고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매슬로우에 관련된 문제는 참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 개 문제에서. 그래서 매슬로우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과 44번에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순서대로 맞춰보시오.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자아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윤리 시간 이런 데서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자, 생리적 욕구 어딨나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의 욕구.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정답 두 개만 맞춰도 4번이 정답이라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 욕구. 제일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제일 처음. 자아 실현 욕구가 제일 마지막.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번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에서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사회적 욕구에 맞는 것, 애정, 소속, 사회적 소속감을 추구하는 것,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 내가 한 일원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게 무엇일까 를 묻는 거예요. 집단에서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정답은 2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헷갈리는 거, 뭐 지위, 명성, 권위 뭐 이런 단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놓였을 때 아닌 게 한두 개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헷갈리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 났어. 사회적 욕구니까 지위, 명성, 권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 면 이런 거 할 때도 그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선에서도 뭐 직선이 갖고 있는 느낌은 뭐
갖고 있는 느낌하면 직선 어때요? 뭐 단아하다, 안정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에 뭐 율동적이다 이런 게 한두 개씩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꼼꼼하게 봐주세요. 특히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개 나열돼 있을 때 일부러 문제 출제자가 틀린 단어를 요 안에 하나씩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했을 때 이 여러 개 단어들 중에 혹시 이상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4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5번.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기까지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구매 심리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많이 구매해 보시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 구매 심리 과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뭔가? 우선 눈에 띄어야 돼요. 주목! 눈에 띄고 내 살까살까 흥미가 느껴야 되고 욕망, 사고 싶어, 사고 싶어.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겠죠? 그 다음에 구매하게끔 해야 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목, 흥미, 욕망, 기억, 구매 행위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그거를 아이드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드마 법칙. 그래서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동. 요즘에는 이 소비자 구매 과정도 예전에는 오프라인, 이건 약간 오프라인 과정에서의 소비자 구매 과정이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드마 법칙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이 오프라인 과정에서의 소비자 구매 과정, 아이드마 법칙에 대한 게 나오니까 소비자 구매 과정, 소비자의 구매 과정 그러면 아이드마 법칙이다.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해서 주목, 어텐션, 인터레스트, 아이디어, 메모리, 액션 이렇게 해서 디자이어, 메모리, 액션 해서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에디토리얼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가 잘못된 것은? 에디토리얼 디자인 뭐예요? 편집 디자인이죠. 편집 디자인인데 형태별 분류가 다른 거. 그러니까 낱장짜리냐, 스프레드 방식이냐, 책자 형식이냐 이런 걸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적 스타일에서는 잡지, 화집, 단행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스프레드, 한 장짜리 스타일, 카탈로그, 팸플렛이다. 카드 스타일, 브로셔, 매뉴얼, 카드 스타일의 브로셔, 매뉴얼, 시트, 한 장짜리 명함, 안내장. 그래서 카드로 브로셔나 매뉴얼, 브로셔는 여러 장으로 만드는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카드, 땡, 카드는 안내장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죠. 그런 거는 아니다.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편집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의 형태로는 크게 프리 방식과 그리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프리, 자유롭게 하는 것과 그리드, 수직, 수평 맞춰서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그리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리드, 편집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 레이아웃을 하는 방식 중에서 그리드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수직, 수평. 자, 원래의 뜻은 그물이란 뜻이고 그래프나 바둑판 모양의 구조를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의 시각적 작품을 응결시켜주는 하부 구조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조직이며 시간을 절약하고 지속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특히 뭐 여러 페이지의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고 여러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통일감도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디자인의 직관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띵! 그리드가 뭐라 그러는데? 수직수평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곡선이에요? 아니죠. 직선이죠. 직선. 직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48번 문제. 다음 중 편집 디자인 요소로서 가독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자, 가독성.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 타이포그래피, 포토그래피, 컬러 디자인, 플래닝. 가독성. 글자를 읽어야 돼.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글자와 관련된 거 뭐가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는 거. 타입과 그래피가 합쳐진 거예요. 타이포그래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거? 글자의 형태, 글자의 크기, 글과 글 사이의 간격, 자간, 행간, 띄어쓰기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타이포그래피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독성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49번. 다음 인쇄 판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인쇄 판식, 평판, 볼록판, 오목판, 공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자, 평판,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옵셋 인쇄가 대표적이다. 볼록판, 화선부가 볼록부이며 볼록부에만 잉크가 묻기 때문에 문자가 선명치 못하고 박력이 없다. 오목판, 평평한 판면을 약품이나 조각으로 패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라비어 인쇄가 대표적이다. 공판, 인쇄하지 않을 부분을 구멍을 막아서 재판하여 인쇄하며 인쇄량이 비교적 적은 인쇄에 사용한다. 뭔가 좀 이상한 내가 하나 있네요. 자, 볼록판, 볼록범에 잉크가 묻기 때문에 문자가 선명하지 못하고 박력이 없다. 박력이 없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 방식에 대한 문제 49번에 대한 부분, 볼록판에 대한 부분, 볼록 부분에 잉크가 묻혀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활판, 목판, 서너판, 고무판에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50번 문제, 인쇄의 사색 분판 작업 시 해당되지 않는 색상은, 사색 분판 떠올리면 우리 머릿속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 거 CMYK. 자, CMYK 뭐죠? 여기서 여러분들 C, 이게 한글과 영문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안, 시안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젠타, 그리고 한글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빨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착하게 또 마젠타로 써놨네요. 옐로우는 노란색이니까 옐로우, K는 블랙, 검정. 없는 애가 하나 보이네요. 녹색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